어느 날 병원으로 찾아온 한 환자. 과거의 진통제 투여 경험도 없는데 바로 패치를 찾는다. 싸늘하다. 이 사람이 나 말고 다른 의사에게도 같은 약을 처방받은 것이면 어쩌지? 마약류 의료 쇼핑, 예방은 이렇게. 안녕하세요.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시거나 조제하시거나 마약류를 사용해 연구하시는 분들, 이 영상을 보신다는 말인즉슨 의료용 마약류가 뭔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국내에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2018년 5월 18일부터 의료용 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판매, 구입, 사용, 조제, 투약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제도인데요. 이런 제도를 왜 만들었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취급보고 제도 도입 이후에 국내 의료용 마약류 관리 체계가 강화됐다고 하는데요. 제약회사, 도매업체, 병원, 의원, 동물병원, 약국, 학술연구기관 같이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꼭 필수로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 그 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 그럼 처방한 의사는 물론 처방받은 환자 내역이 보고되고요. 추적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보고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느냐? 일단 통계치를 확인할 수 있겠네요. 이 시스템에서는 제도 시행 이후에 의료용 마약류 사용 내역이 싹 다 나오는데 그 데이터가 무려 7억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특히 2022년에는 1년 동안 1,946만 명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았다고 하는데요. 잘 감이 안 오시죠? 국민 2.6명 중에 한 명이 의료용 마약류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와, 생각보다 엄청 많네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이 꼭 보셔야 할 마약류 의료 쇼핑 방지 정보망이라는 게 있어요. 마약류 의료 쇼핑 방지 정보망은 의사 선생님이 진료를 볼 때 시스템상에 보고된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조제 내역을 확인해서 과도하게 그리고 중복으로 처방하지 않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럼 실제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홈페이지는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 좀 해볼까요? 로그인하면 이런 화면이 뚝! 여기서 마약류 의료 쇼핑 방지 정보망을 클릭하면 어이쿠야, 이 환자 지난번 처방받은 진통제 패치가 아직 남아있을 텐데 오, 또 처방받으러 왔네.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패치를 처방해주면 절대 절대 안 되겠습니다. 특히 2024년 6월 14일부터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환자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니 의사는 의료용 마약류의 과다 중복 처방 등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의 투약 내역을 조회해야 합니다. 와, 그런데 생각보다 정말 세세하게 다 나오는군요. 만약 더 자세한 걸 원한다면 data.nims.or.kr로 고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련해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사전에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 정보를 확인하고 환자가 과도하게 복용하지 않도록 의료 전문가인 의사 선생님들의 역할이 더더더더더 중요해졌다는 것. 그래서 오늘의 한 줄 결론. 의료용 마약류를 오남용하면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고 환각 등의 부작용은 물론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의사 선생님들,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때 환자 마약류 투약 내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에서도 이를 위해 세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잘 숙지하시고 적극 활용해보자고요.